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듣는 시간, 여러분을 공무원 합격의 길로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노량진 특강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쓰고 있는 한글이지만 이렇게나 모르는 게 많았구나 좀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헷갈리는 이 맞춤법의 세계, 여러분도 평소에 좀 틀리게 쓰시는 맞춤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몇 가지 좀 뽑아봤습니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나는 맞게 쓰고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진실이 드러나다 할 때 들어나단지 드러나단지 이것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아이를 낳았다, 병이 낫다 뭐 이런 것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자, 한국인이 가장 틀리기 쉬운 맞춤법 1위는 제가 지금 빼놓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뭘까요? 로서랑 로서? 아, 그렇죠. 옆에 분은요? 저는 대 할 때 오에 에 붙는 대랑 오에 이 붙는 대가 정말 헷갈렸었어요. 그렇죠. 근데 1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화 대사로 쓰여서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죠. 어이없다였는데 어인데 어의로 쓰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수님, 이외에도 헷갈리는 맞춤법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쓰고 있지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공무원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던 사단과 사달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그 사고나 탈을 의미할 때 사단이 났어요? 사달이 났어요? 이런 경우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사고나 탈을 의미할 때는 사달이 나다라고 해서 사달을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강의 함께 하시면 헷갈렸던, 어려웠던 한글 맞춤법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분과 함께이기 때문이죠. 공무원 국어 종결자 정채영 교수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30항은 사이소리에 관한 규정인데요. 우리가 흔히 공부하다 보면 시옷받침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여러분 그 고민을 완벽하게 없애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시옷을 쓰는 경우는 한글 맞춤법 30항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라고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인데요. 앞말이 몽으로 끝났을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 소개할 어휘들은요, 모두 다 순우리말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 나루와 배, 내와 가, 머리와 기름, 그리고요 선지와 국, 이와 자국, 조개와 살, 키와 갑, 모두 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들입니다. 자, 이랬을 때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데요. 나루 빼 했을 때 빼라고 발음이 되고요. 다음에 선제국 했을 때도 꼭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앞말에 받침이 없죠. 이때 시옷을 받쳐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시험 문제는 두 가지 방식인데요. 항상 그렇듯이 자, 표준어의 규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어휘를 이제 늘어놓고서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 유형과, 특히 한글 맞춤법은 30항에 1번에 해당하는지 30항에 2번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면서 소괄호 1번을 보면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 모두 다 우리말로 되어 있고요. 뒷말의 첫 소리가 빼, 까, 끼, 꾹. 자, 이렇게 해서 뒤쪽에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났을 때 시옷을 받쳐 적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항목을 보면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일이란 말인가? 자, 보기 바랍니다. 자, 아랫니 했을 때 니가 니은입니다. 텃마당 했을 때 마당의 첫소리가 미음입니다. 자, 뒷머리 했을 때 머리의 첫소리가 미음이고요. 잇몸 했을 때 몸의 첫소리가 미음입니다. 맨몰 했을 때 물의 첫소리가 미음인데요. 이와 같이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모두 우리 양쪽 다 어근이 전부 다 우리말입니다. 그런데요,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어떤 소리가 더 생기냐면 니은 소리가 더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잇몸을 가지고 들어볼까요? 자, 이라는 말과 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표기하게 되면 이와 몸 따로따로인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발음하게 되니 이몸이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니은을 소리로 내서 잇몸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없었던 니은이 찰칵
하고 생겼다는 증거로 왼쪽에 표기해요. 잇몸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옷을 받쳐 적습니다. 이몸이라고 쓰지 않고요. 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항목을 볼까요?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더 생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뒷말의 첫소리 모음이라 하면 뒷일 했을 때 일, 베갯잎 했을 때 잇, 요잇 했을 때 잇, 자 그리고요, 깻잎 했을 때 잎, 나뭇잎 했을 때 잎을 뜻하는데요. 나뭇잎을 예로 들어볼까요? 자, 나무라는 말도 우리말이고요. 잎도 우리말입니다. 두 개가 만나서 나무잎이라고 발음만 되지 않고요. 나뭇잎이라고 해서 니은, 니은이 더 생기게 됩니다. 이랬을 때 앞말에 이렇게 시옷을 받쳐 적어준다는 거죠. 자, 30항에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것들은 양쪽 다 모두 다 순우리말이라는 거죠. 자, 순우리말로 됐을 때 합성어일 때 첫 번째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가 났을 때 시옷을 받쳐 적습니다. 두 번째, 뒷말의 소리 니은, 니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더 생겼을 때 시옷을 받쳐 적습니다. 자, 세 번째,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더 생겼을 때 시옷을 받쳐 적습니다. 도대체 이 사이소리 현상은 언제부터 생긴 거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여러분, 중세국어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도 사이소리가 있습니다. 자,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만들어 놓고서 자, 이것을 이제 표기하는 방법 중에 그때 문헌을 보면 사이소리가 지금보다 더 많거든요. 앞말의 받침이 니은일 때는 디귿을, 앞말의 받침이 미음일 때는 비읍을, 앞말의 받침이 이응일 때는 기역을.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교정이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한데요. 그냥 시옷 하나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 우리는 정말 다양하고 다행스럽고 고맙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계속해서 30항의 두 번째 항목은 이번에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잘 보세요. 순우리말과 한자어는 합성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순우리말과 한자어는 합성어 중에서 앞말이 몸으로 끝났을 때요. 아까와 똑같은 순서입니다. 뒷말의 첫소리가 뒷소리. 자,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이 생기는 거. 자,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이 더 생기는 순서인데요. 앞에 있는 항목과 달라진 점은 양쪽에 있는 어휘가 한쪽은 우리말이고요. 한쪽은 한자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항목부터 볼까요? 자, 귓병 했을 때 귀는 순우리말이고요. 병은 한자입니다. 자, 이렇게 순우리말과 한자어는 합성어 중에서 자, 뒤쪽에 오는 병의 첫소리가 뿅 이렇게 해서 쌍비읍, 다시 말해서 된 소리로 났을 때 앞말의 받침에 시옷을 이렇게 받쳐 적게 됩니다. 귓병이라는 어휘는 시옷이 들어가 있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랫방 전셋집. 자, 우리 전셋집 잠깐 볼까요? 전세가 한자입니다. 집은 우리말인데요. 전세와 집이 만났을 때 뒷말의 첫 소리는 집 이렇게 발음이 되죠. 네, 시옷을 받쳐 적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이 더 생겼을 때요. 자, 여기 있는 어휘들은 둘 중에 한쪽이 전부 다 한자어인 경우죠. 그래서 갯날, 제삿날, 훗날, 텐마루, 양치물인데요. 특히 여러분 제삿날이라고 했을 때 제삭 한자고요. 날이 우리말이죠. 자, 한자어와 순우리말이 만났습니다. 자, 니은이 더 생겼습니다. 제삿날이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제삿날이라고 발음합니다. 니은이 더 생겼습니다. 앞말에 받침 시옷을 적어주셔야죠. 자, 세 번째 항목입니다.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이 더 생긴 경우인데요. 볼까요? 자, 예산일과 훗일을 보겠습니다. 예사와 일이 만났고요. 후와 일이 만났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예사와 후 자체가 한자어고요. 뒤에 따라 넣는 일이 순우리말인데요. 이랬을 때 시옷을 역시 받쳐 적어줍니다. 우리 아까 전셋집 기억나십니까? 자, 전세는 한자고 집이 우리말일 때 전셋집에서 시옷 받침이 들어갔었는데요. 이와 유사한 어휘 중에 전셋빵이 있습니다. 물론 빵 이렇게 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전셋빵과 같은 경우는 분명히 된 소리가 나지만 시옷을 받쳐 적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한자어끼리는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자, 지금부터 나타나는 두음절에 대한 다음 한자어 여섯 개는요. 무조건 예외적으로 시옷을 적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 바로 나옵니다. 아셨죠? 자, 숫자, 곡간, 횟수, 셋방, 퇴간, 착간은 두음절로 됐고요. 두음절은 한자어 중에 예외적으로 시옷을 받쳐 적게 됩니다. 뉴스 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초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초점은 분명히 두음절은 한자어인데요. 여기 있는 여섯 개 해당하지 않으니까 초점, 자, 표기할 때는 초,
점이라고 쓰고 발음은 초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제31항입니다. 두 마리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와 히읗 소리에 관한 건데요. 자, 이제 비읍과 히읗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까요? 보겠습니다. 자, 비읍 소리가 덧나는 것 중에 자, 벽시, 그리고 좁쌀, 그리고 햅쌀이 있습니다. 여러분, 햅쌀의 받침이 뭐로 돼 있습니까? 비읍으로 돼 있죠. 자, 저것은 쌀이 15세기, 다시 말해서 아주 예전에 있었던 중세국어 시절에 가면 쌀의 표기가 비읍시옷계 합용병서였습니다. 그래서 비읍시옷계 합용병서이다 보니까 해와 쌀이 만났을 때 뒷말의 첫 소리가 비읍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과연 이 비읍이란 받침을 비읍과 시옷을 첫 소리에 동시에 발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추정을 합니다만 아마 많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자, 여러분, 비읍시옷을 첫 소리에 동시에 발음 한번 해볼까요? 붓살, 이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읍이 앞말의 받침으로 찰찰찰찰 내려가서 앞말의 받침이 비읍으로 정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나온 보리는 햇보리라고 해서 시옷 받침을 쓰지만 올해 처음으로 나온 쌀은 햅쌀이라고 해서 비읍을 쓰는 근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31항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쌀 관련 어휘는 전부 다 받침이 비읍이구나. 입쌀, 찹쌀, 좁쌀, 햅쌀 기억해 두시면 공부할 때 편할 겁니다. 이번에는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이번에는 히읗과 관련 어휘를 생각합니다. 예전에 중세국어 시절에 히읗을 받침으로 가지고 있던 어휘가 현대국어에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단독으로 있을 때는 히읗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휘가 하늘입니다. 자, 조선시대 하늘 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그냥 우리가 하늘 플러스 이라고 쓰지만 그때는 하늘과 이가 만나게 되면 하늘 희라고 해서 없었던 히읗이 짠 하고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게 바로 히읗 받침 체언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현대국에 와서까지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암수. 자, 여성성을 뜻하는 암과 남성성을 뜻하는 수. 이 어휘들이 뒷말이 오는 것과 만나게 되면 아주 거센 수로 발음이 되는데요. 암탉 또는 숙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머리도 마찬가지 히읗 받침 체언의 영향인데요. 왜 여러분 우리가 손에 붙어 있으면 손가락이라고 하고요. 발에 붙어 있으면 발가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머리에 붙어 있으면 머리가락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되는 걸까요? 바로 한글 맞춤법, 바로 이 상황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읗 받침 체언의 흔적이기 때문에 머리는 원래 평소에 그냥 혼자 단독을 쓸 때는 히읗 받침이 나타나지 않다가 현대 국어에 와서까지 영향이 돼서 머리는 가락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됩니다. 자, 이제 살이라는 어휘를 볼까요? 자, 살은요, 살 플러스 고기가 아니라 살코기가 되는데 역시 히읗 받침 체언의 흔적들이 여기까지 남아서 자, 여기 있는 어휘들 이제 전체적으로 암, 수, 안, 머리, 살 모두 다 히읗 받침 체언의 흔적이 남아서 머리카락, 살, 코기, 숙해, 수컷, 수탁, 안팍, 암캐, 암컷, 암탁 이렇게 쓰는 거죠. 병아리 혹시 귀엽잖아요? 네, 병아리 플러스 수가 만납니다. 수병아리입니까? 수평아리입니까? 그러면 네, 수평아리라고 쓰는 근거들이 바로 여기 한글 맞춤법에 있었군요. 32항은 줄어든 말과 관계가 있는 건데요.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았을 때 그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혹시 여러분 하늘에 기러기가 날아갈 때 설마 우리가 기러기야 이러면서 부를 일은 없습니다. 한글 맞춤법에 저걸 왜 놔뒀을까요? 시험에 내고 싶어서. 자, 만약에 우리가 기러기를 상대로 이제 노래 이제 불러봐요. 기러기야 이렇게 부르게 되면 자, 앞말의 받침으로 줄어서 기럭아가 됩니다. 어제 저녁이 줄어든 단어는 어저녁인데요. 어제에서 제의 첫 소리가 지읒. 자, 이 지읒이 받침으로 줄어서 어저녁이 됩니다.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갖고가 되는 근거도 바로 한글 맞춤법 바로 32항에 근거합니다. 자, 33항입니다.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졌을 때는 준대로 적어줍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계 있는 거냐면 그것은을 줄였을 때 그건 적의 맞춤법에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건 너라는 아주 오래된 노래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라는 것을 줄여서 그건 너 이렇게 했었죠. 오늘은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가 줄여서 그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을 줄이면 난 이렇게 될 수가 있군요.
아, 저게 맞춤법에 맞는 거였죠? 네, 그리고요. 무엇이를 줄이게 되면 무엇이 또 표준어 항목에 맞고요. 무엇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히 이제 무엇이를 줄였을 때 무엇이 너를 그리 놀라게 하였더냐, 무에 그리 너를 놀라게 하였더냐라고 했었다면 와, 저거 맞는 표현이었네요. 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여기서 공부하실 것은 그건이라는 표현 맞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무얼 또는 뭘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한글 맞춤 항목에 맞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공부할 때 활용합니다. 자, 34항입니다. 아어로 끝났을 때 아어, 앗엇 어울릴 적에 줄어든 상태로 적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동음이 탈락하는 경우인데요. 집에 가. 라고 했을 때, 아,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 아닙니다. 집에 가라니 여러분. TV 열심히 시청하세요. 끄지 맙시다. 자, 다시 보세요. 가라는 말과 뒤쪽에 어미가 아가 있어요. 합했을 때 가, 아인데요. 동음이 나오죠?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서 가 이렇게 적습니다. 자, 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어간이 타이고요. 어미가 아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타, 아라고 했을 때 같은 말이 두 번, 자, 의문이 아, 아 이렇게 반복이 되죠. 줄여서 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에에 뒤에 어엇이 줄었을 적에요. 자, 이 경우에서는 여러분 별로 어렵진 않게 쓸 수 있는데요. 자, 배어를 줄였을 때 준 대로 배 이렇게 쓰는군요. 이제 아래쪽 보겠습니다. 하여가 한음절로 줄여서 해로 될 적에는 하여를 줄이면 해가 되고요. 하였다를 줄이면 했다가 됩니다. 더 하였다를 줄이면 더 했다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여를 줄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줄었을 때는 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36항입니다. 이 뒤에 어가 와서 여로 줄어들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가 있죠. 자, 우리가 견디어내라고 했을 때 견디어, 이와 어가 줄여서 여가 됩니다. 견뎌 이렇게 되죠. 자, 다니어를 줄이면 다녀가 됩니다. 견디었다 줄이면 견뎠다가 되고요. 자, 우리 치이었다를 줄이면 치었다가 되는데 이 경우에 가끔 자, 고양이가 차에 치었다가 맞을까요? 치였다가 맞을까요? 그냥 생각하면 치었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형태에서 분석해 볼까요? 자, 내가 누군가를 치다. 치다라는 말이 먼저 출발. 자, 내가 누군가에게 당하게 되면 피동 상태를 써서 이를 씁니다. 그러면 치이다가 되죠. 자, 치이다라는 말은 피동 상태입니다. 여기에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 어시 붙으면 자, 세 번째 단계로 치, 이, 엇, 엇이 들어가서 치, 이, 엇다가 됩니다. 자, 치, 이, 엇다를 줄이니 치, 엿다가 되는 거죠. 자, 치, 엇다라는 말은 내가 누군가를 치다의 과거형이고요. 치, 이, 엇다가 된다는 것은 치, 이다의 과거형이니까 분명히 의미가 다릅니다. 자, 만약에 고양이가 차에 치이었다를 줄였을 때는 치였다일까요? 치였다일까요? 치였다가 맞겠죠. 이게 공무원 시험입니다. 자, 37항입니다. 야, 여. 그래서 여기였을 때 자, 아, 여, 오, 우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이렇게 줄어들었을 적에는 줄어든 대로 적습니다. 쌓이다를 줄여서 세다가 되고요. 자, 보이다를 주면 배다가 됩니다. 눈에 배는 게 없어 라고 했을 때 보이는 게 없어 줄여서 배는 이라고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이다를 뉘다, 쓰이다를 쓰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줄이게 되는 형태들도 봐 두시지요. 40항입니다. 자, 어간의 끝 음절에 하가 줄고 히읗이 다음절 첫 소리가 어울려서 거센 소리가 될 적에는 거센 소리를 적는다. 자, 여기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파트가 나왔습니다. 여기 뭐냐면 간편하다라는 단어인데요. 간편하다라는 말에 자, 어디까지가 어간이냐면 간편하까지가 어간인데요. 거기에 개가 붙었어요. 그랬을 때 간편하게를 만약에 당신이 줄이려면 간편게일까요? 간편케일까요?를 질문하게 되죠. 간편 K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항목인데요. 자, 히읗이 다음 음절에 첫 소리가 합해지게 되면서 거센 소리가 된다는 거 나오죠. 그래서 간편하에서 히읗과 뒤쪽에 따라오는 K가 오게 되면서 합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K가 됩니다. 간편 K. 연구하도록을 줄이면 연구토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도록해서 하의 히읗과 도의 디귿이 만나게 되니까 이게 이제 같이 합쳐지게 되면서 거센 소리가 되죠. 연구토록합니다. 자, 다정하다에서 하의 히읗과 다의 디귿이 합쳐지게 되면서 다정타, 저 사람은 다정타라는 표현이 가능하게 된 거죠.
흔하다 줄여볼까요? 흔타 이렇게 됩니다. 거센 소리가 돼 있으니까 좀 어색하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시험 문제입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 거센 소리 줄어들 때 받으죠? 자, 이번에는 붙임일 항목 보겠습니다. 붙임일을 보시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습니다. 끝소리로 적었을 때 아니하다를 줄이면 안타가 되는데요. 안타의 받침만 보십시오. 니은과 히읗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니은, 히읗 들어갔을 때 받침으로 적는 경우입니다. 아니하다, 안타, 아니하고, 않고, 아니하지, 않지, 아니하든지, 않든지 라고 해서 위쪽에 오는 것 전부 다 받침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타 아래쪽 하면 아무렇다, 어떻게 써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어떻다 라고 하는 역시 어떻게 써 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아까 여러분께는 합쳐져서 거센 소리가 되는 경우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센 소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네요. 여기를 볼까요? 자,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줄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생각해보면 생각하건대가 줄게 되면 생각건대라고 해서 아까와 똑같은 경우라면 생각커니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지 않다, 깨끗치가 돼야 되고요. 섭섭하지 않다, 섭섭치가 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번에는 거센 소리가 아닌 거냐, 이유가 뭔가. 바로 받침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받침 기역과 받침 비읍과 받침 시옷을 제가 따로 써놨는데요. 한글 맞춤법에서 보세요. 생각하다에서 하 바로 앞에 말이 받침이 기역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깨끗하다에서 하의 바로 앞에 말이 받침이 뭡니까? 시옷입니다. 그리고 섭섭하지 않다에서 하의 바로 앞말이 비읍입니다. 자, 기역, 비읍, 시옷, 받침 다음에서 하가 올 때는 아예 그냥 생략을 해버리는 거죠. 안 그래도 완울 소리 받침 자체가 약간 딱딱하고 거친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거센 소리까지 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죠. 너무 거센 소리들은요, 중간 조절하는 그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를 아예 없앤 상태에서, 자, 먼저 첫 번째 생각 하 건대를 줄이면 생각 건대, 하를 아예 없앱니다. 왜? 기억 받침 때문에. 자, 두 번째 깨끗하지 않다를 줄이면 깨끗지가 됩니다. 왜? 시옷 받침 때문에. 다음, 섭섭하지 않다는 섭섭지가 됩니다. 왜? 비읍받침 때문에. 그래서 주로 안울림소리 받침 뒤에서는 하를 아예 없애고요. 울림소리 받침 다음에서는 거센 소리로 변한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돼 있죠. 자, 아무튼이라는 저 어휘는 아무따라고 해서 히읗받침 자체가 있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요컨대, 그리고요, 하마터면. 저 요컨대는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뒤쪽에 따라는 다이를 쓰는 거냐, 더이를 쓰는 거냐, 그쪽을 더 많이 틀리기 때문에 출제할 때 바로 그 부분을 공략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마터면은 하마터면인 건가, 하마트면인 건가. 아, 이것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나오는 어휘들 처음에 정말 자주 나오는 것들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것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공부를 했으면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고향 젓갈로 담가서 그런지 김치 맛은 고향의 맛이야라고 해서 담그다라는 어휘. 예전에 이제 우리 의문의 변동에서 담그다에서 의가 있을 때, 자, 그에서 어간이 그로 끝나죠. 자, 이 의가 뒤쪽에 아나 어라는 모음 어미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의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담가라고 해서 담과가 아니라 담가가 되는 거여서 표적 첫 번째는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큼하다라는 어휘는 물론 맞은 표기고요. 상기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 선택지 4번을 볼까요? 잠그다. 자, 잠그다란 말에 뒤쪽에 아나 오게 되면 의가 사라지면서 잠가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잘못 사용된 거. 그래서 담가 했을 때도 의가 탈락해서 담가가 되는 것처럼 아래쪽처럼 잠그다 역시 마찬가지 잠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한글 맞춤법 중에서 주로 이제 줄어든 말들 또는 탈락하는 말들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셨는데요. 한 시간 모두 다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한글 맞춤법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정채영 교수님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헷갈렸던 맞춤법들 오늘 저도 이 기회 통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듣고 싶어요. 오늘 강의 어땠어요? 헷갈리는 맞춤법들 진짜 많았는데 진짜 명확하게 이렇게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다음번에는 맞춤법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수님도 근데 강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요. 좀 암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복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노량진 특강 오늘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도 여러분께 힘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때 말하는 말 한마디는 보통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따끔한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 하수도 공사 업체에서 매일매일 맨홀 공사를 하고 변기를 뚫으면서 살아가고 있던 한 30대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의 친형이 어느 날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직업에 귀천은 없으니까요. 그 일도 보람있게 매일매일 하면서 살았다면 좋았겠지만 사실 이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는 이 남자한테는 따로 꿈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오래전부터 공무원을 꿈꿔왔었는데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봤던 시험에서 영어 시험에서 단 한 문제를 맞췄고요. 그리고 혼자 살던 집이 장마로 인해서 침수가 되면서 너무 좌절한 나머지 공무원 시험을 너무나 쉽게 저버렸던 거죠. 하지만 이 친형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라는 따끔한 말 한마디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해서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충주의 새내기 공무원 합격한 이 공무원의 실제 사례였습니다. 지금 의기소침해 계시다면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따끔한 말 한마디로 한번 힘을 다시 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전해드렸고요. 힘내셔서 공부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중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시거나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